뉘르부르크의 북쪽 코스 가는 길에 다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게 뉘르부르크 성이고요. 여기 노르트 슐라이페 우회전하면은 저 앞에 저 주유소 보이잖아요. 영상으로 안 보이잖아요. 저 뒤에 그 현대 센터 있고요. 여기서 우회전하면은 200m 좌회전 북쪽 코스 가는 길이죠. 뭔가 오늘은 오늘은 이제 평일이기도 한데 날씨가 이래갖고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차들이 없을 것 같긴 해요. 다 와야 알죠. 600m 후 좌회전. 딱 여기서부터가 그 직선주로죠. 직선주로 여기 아우디 간판 있는데 아우디 간판 20km 여기가 이제 20km 지점이잖아요. 사람이 없네요. 없어. 저기 주말에 사람이 많을 때는 벌써 여기서부터 보이거든요. 저기 저 이쪽에 이쪽 풀밭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거기에 차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여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벌써 파장하는 분위기죠. 여기 이거 왜 문 열어놨지? 저기 문 열어 저기 들어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 포르쉐 신나게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부터인가? 까지 아마 거의 쭉 퍼블릭 데이예요. 쭉 지금부터 쭉 주차장이 총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저쪽에 이 안에 2개가 있고 잠깐 오늘이 퍼블릭 데이가 아닌가? 아 오늘이 퍼블릭 데이가 아니네요. 아니면은 이따가 5시 반에 잠깐 한 2시간 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이 허블릭데이가 아니든가 아니면 5시 반에 잠깐 오픈하든가. 사람 여기 막아놨죠 지금. 티켓 오피스 가서 물어봐야 되겠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평일에도 이렇게 이 낮 시간에 그 메이커들 빌리는 그거 해도 오후 늦게 잠깐 2시간 정도 이렇게 문을 열 때가 있거든요. 5시 반부터 뭐 7시 반까지. 어쩐지 사람이 없더라. 그쵸. 평일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을 리가 없죠. 요즘에는 티켓 오피스 자체가 안 열었네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 아, 괜히 왔네. 확인 좀 해보고 올걸요. 아, 제가 이걸 확인한 지가 되게 오래돼갖고, 그냥, 대충 2주에 전부 다 퍼블릭 데이네? 라고 대충 기억을 했거든요. 아니네요. 기억력이 이 모양이야. 물어보니까 이따가 5시에 1시간 반 정도만 오늘은 1시간 반만 퍼블릭 데이 한다고 하네요. 역시 제 기억력이 맞았죠. 제가 기억력이 이렇게 좋아요. 여기 지금 잠깐 여기 직선주로 달리는 거 보니까 오늘은 뭐 특이하게 경찰차도 달리고 있대요. 참나. 예, 뭐 따로 찍진 않았어요. 귀찮아. 재미도 없어요 솔직히 저가 이렇게 달리는 거. 왜냐면 여기 다 프로토타입 테스트카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빨리 안 달려요. 빨리 안 달려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처음 올 때나 재밌어갖고 막 저기 찍었죠. 재미도 없어요. 저 앞에 있는 아우디 스포츠 간판이 저게 겐트리. 여기서 가끔 가다가 막 그 로콘서트도 할걸요. 그리고 카루셀이 바로 여기거든요. 카루셀 자체는 가는 입구는 되게 많은데 걸어서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나 뉘르부르크리나 하다가 5년간 끝내주네요. 세상에 이거 지금 한 40분, 50분 된 것 같은데 이 아씨도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네요. 할 일이 없나 보네. 아니면 저 늘 오면 한 번씩 쓱 한번 가보는 현대 뉘르부르크 센터나 가볼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뉘르부르크링에 몇 번째 왔냐면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슬슬 지금 이제 몇 번째 왔는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20번?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것까지 다 합쳐면 한 20번? 왜냐면 뭐 어디 가다가 지나가다가 쓱 한번 들려서 뭐 없나 하고 그냥 갈 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대략 한 20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슬슬 기억이 저기 이게 현대죠? 현대 유러피안 테크니컬 센터. 여기가 제베파크 뭐야? 제베르파크? 여기 예전에 제가 여기 3년 전인가? 여기서 AMG GTR도 봤어요. 위장막 씌운 거.
오늘은 이게 테스트 데이니까 제규어도 문 열어, 제규어 랜드로버 문 열었네요. 저기 되게 많이 자주 닫혀 있는데 이거 양쪽에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오린스 요코하마 이렇게 쭉 있어요. 에스턴 마틴도 있고. 에스턴 마틴은 이제 문명을 한 번도 못 받아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피닉스 레이싱.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가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프로토타입도 보죠. 그래서 어떤 그 카파라치들은 아예 여기서 죽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예.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아저씨, 그 카파라치 아저씨 둘이 여기서 죽치고 있더라고요. 아, 저 아저씨들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나오는구나 했더만 결국에는 AMG GTR이 그때 나왔어요. 그게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현재는 이 맨 끝에, 그러니까 늦게 입점했으니까 자리가 없었나봐요. 맨 끝에서 저쪽 위에. 그 이 길에서는 잘 안 보여요. 길에선 되게 잘 보이는데, 여기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원형교차로 한 바퀴 띵 돈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쓱 들어가면은, 저 여기 심지어 이 건물이 완공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 철근 올라갈 때 있잖아요. 저 그때도 왔어요, 여기. 진짜 나만큼 아는 사람 없을 건데. 여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아, 참. 전에는 이렇게 운 좋을 때는 여기서 테스트 드라이버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얘기도 해주고, 그때는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랬어요. 가야죠.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아, 이것도 할 짓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 해서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카파라치나 되면 사진 찍어서 팔기라도 하지. 진짜 이거 카파라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랫동안 죽치고 있어야 되니까. 전에는 3년, 4년 전인가는 그때 여기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딱 타이밍이 맞아갖고 테스트 드라이버들 만난, 두 명 만났는데 그때 하나는 뭐였지? 시로코랑 하나는 또 뭐였더라? 하여튼 뭐 두 대 갖고 저기 연습한다고 그랬어요. 코스 익히는 거. 이거 왜 현대차 갖고 안 하냐? 왜 시로코 갖고 하냐? 하니까 뭐 이거는 코스 익히는 거니까 뭐 아무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드라이버가 코스 익힐 때는 저 뒤에 뒷유리에 L을 붙이거든요. 런이라고.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지금 말고 예전에 보니까 도요타 수프라가 되게 많이 할 때가, 저기 달리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거 왜 뜬금없이 수프라야 했더만 그거 나중에 물어보니까, 도요타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도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코스 익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덴하우어 포르스트 가는 중인데요. 여기 제가 지금까지 아덴하우어 포르스트에 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찍어봤는데 구글맵에 나오네요. 아덴하우어 포르스트. 근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거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길 되게 좁잖아요. 차들이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그 아덴하우어 포스트 가는데 길이 있으니까 좋긴 좋네요. 맞나? 저는 거기 다니면서 그 아덴하우어 포스트가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지 몰라. 지금 이게 계속 산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지 몰랐는데. 다 왔는데?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차를 갖고 올 수가 있군요. 과연 아덴하우어 포스트가 맞을 것인가. 근데 왜 사람이 없지 이렇게? 아니 그 아덴하우어 포스트는 저기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유명한 코너 중에 하나거든요. 뉴르에서 차를 있네요 있기는. 그래도 보통 뭐 제가 달릴 때도 그렇고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구경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천막까지 치고 보네. 이게 뭐야? 아이고, 아덴하우어 포스트. 찾아보겠다고 여기 들어왔다가 방금 저 풀밭에서 못 나올 뻔했네요. 아,
아, 여기 지금 바퀴 자국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갖고, 여기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막다른 골목이고, 저기 후진하면서 저 약간 내리막에 잔디인데, 거기 파여갖고, 못 나올 뻔했어요. 휴. 세상에. 여기서 지금 조난당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걸어서 아까 걔네들 그 천막 있는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아까 그 천, 그 구경한 데 있잖아요. 그 천막. 천막에서 한참 왔거든요. 아이고야.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래서, 잠깐만. 가이드가 없으면 힘들죠. 아니, 가이드가 없으면 아니라, 괜히 쓸데없이 저기 막힌 길 다니면 안 돼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네. 휴. 보세요, 지금 차로 한참 오죠? 아까 그 천막 있는 데서 엄청나게 멀리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차가 없네. 진짜 생쇼하네, 생쇼해. 자전거 타고 여기 오네, 뭐야. 자전거 타고 여기 오다니.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오다니.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여기 지금 막힌 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저기가, 쟤네가 좀 이상해요. 저 천막. 일단 여기 이 외진 곳에 천막을 쳐놓은 것도 그렇고, 가보니까, 남자들만 한 7~8명이 저 차 날리는 거 구경하고 있는데, 막 고기도 꺼먹고, 근데 저 사람들이 또 독일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좀 스페인 말? 뭐 이런 거 쓰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고기 좀 주지. 자기들끼리 먹는데. 여기는 무슨 BMW Z3 동호회인가 보죠. Hello. 근데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 Z3는 참 귀가 팡팡 잘 돌았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 길이 있어서 잠깐 들어왔는데 도대체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여기가 어느 지점이지? 이놈의 서킷 하도 넓어갖고 이렇게 봐서는 뭐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들어왔으니까 이 008은 시동 끄고 켜는 거 있잖아요. 좀 길게 눌러야 돼요. 보통 평균보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 또 차단막도 열려있겠다. 뭐 또 올라가 봐야죠. 시간이 또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뭐 마땅히 할 일도 없잖아요. 지금. 아, 이거 북쪽 코스는 맨날 그 카루셀 아니면 그 사람 제일 많이 보는 그 이름이 뭐지? 하여튼 거기만 구경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제. 다른 코너를 좀 찾아봐야지. 여기도 이렇게 뭔가 길이 이렇게 뚫려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죠? 아닌가? 근데 오늘이 아무리 테스트 데이라고 하지만 차들이 너무 없네요. 인기척이 없어, 인기척이. 여기는 이 다리 건너면 서킷을 이렇게 건너네요. 근데 여기는 되게 가까워서 여기서 이렇게 구경도 되겠네요, 여기서요. 평소에 차단이 있군요. 차단기가 있네. 일단 그냥 돌아가야 되겠네요. 여기는 뭐 딱히 발견한 게 없네요. 그건 그렇고 이 5058은 이게 약간 자갈길이 포장이 안 된 곳이잖아요. 이런 노면에서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네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냥 포장된 도로보다 여기서 노면이 더 좋지 않나. 이야, 빠르다 싶기도 하고. 네, 어쨌거나 자잘한 진동은 되게 흡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달릴 때가 되니까 차들이 조금 늘어나는군요. 지금 4시 21분인데 아마 지금 프로토타입들 안 달리는 거 보면 이제 정리하나 보네요. 근데 비가 와요. 비 오는 날 여기 달리기 좀 그렇죠. 진짜로 여기 차들이 슬슬 늘어나는군요. 오픈할 때가 됐으니까. 예전에는 티켓 오피스가 이쪽엔 없었어요. 작년부터 여기에 티켓 오피스 저기를 마련해놨고 여기 링택시도 여기도 있고. 근데 링택시는 별로 탈 생각이 없고요.
거기서 일로 가면은 뉘르부르크죠. 뉘르부르크. 뉘르부르크란 마을이죠. 이 뉘르부르크 안쪽에 링 렌터카 회사가 몇 개 있어요. 하, 갈등되네요. 이거 비가 이 정도. 링 렌터카도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딱 봐서 그 달릴만 하다 그러면 여기가 알았어. 달릴만 하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고요. 굳이 뭐 꼭 예약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예약 안 하고 바로 간다고 해서 뭐 그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비가 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딱 멈춰서 이제 마르니까 제가 바로 가서 빌리는데 뭐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을 뭐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가격보다. 그래서 굳이 뭐 예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렌트포링에서 차 빌리려고 왔는데 지금 여기 세이프티 교육 중이거든요. 그랬는데 비가 지금 엄청나게 내리네요. 저는 그냥 오늘 포기해야 되겠네요. 비가 이렇게 내려서는 좀 힘들죠. 지금 예약한 사람들은 저쪽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죠. 예약한 사람들 다 타고 나갔거든요. 차가 두 대 남죠. 어쨌거나 오늘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타면은 돈 낭비, 돈 낭비. 예, 오늘은 그냥 포기했네요. 오늘 지금은 또 약간 비가 끝쳤는데 지금은 바닥이 노면이 지금 완전히 젖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내일도 5시부터 7시 반 딱 그 2시간 정도래네요. 왜냐면 이상하네. 이거 여기 지금 뉘르 홈페이지에는 내일 전체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딱 2시간만 열면은 거기 따로 표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네요. 어쨌거나 여기 직원이 그러는데 따로 내일도 뭐 따로 예약할 거 없이 그냥 일찍 오라고 하네요. 5시부터니까 1시간 전에는 와야 된다고 합니다. 예약하고 뭐 작성하고. 예, 니르부르크에 갔으니까 저 위에 2층 서브웨이 먹고 퇴근합니다. 500m 후 우회로에서 첫 번째 출구입니다. 아, 500m 후 우회로에서 두 번째 출구입니다. 이상하게 그 니르부르크닝의 서브웨이는 맛있어요. 딴 데 가면 맛이 없는데 이번에 진짜 추웠는데 니르부르크닝 오니까 더 춥네요. 아, 지금 겨울 같아요. 겨울 지금 이번에 제가 옷을 딱 이 긴팔은 이거 딱 하나만 갖고 오고 얇은 거 나무에 저거 반팔이거든요. 얼어 죽겠네 진짜. 아, 저 그 위에 그 2층에 그 쇼백 그 매장에 가서 잠바 하나 살까 말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뭐 얼마 안 해요. 뭐 7만원 8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지금 잠바 점퍼를 하나 살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좀 있으면 이틀만 있으면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로 가니까. 이집트 지금 되게 덥거든요. 이집트 제가 그 날씨 검색해보니까 카이로 막 34도 이래요 지금. 예, 집에 가기 전에 여기 마트에서 빵이랑 우유랑 좀 샀네요. 싸긴 싸네요. 빵 3개랑 우유 그 중짜 있잖아요 샀는데 하여튼 2유로가 안 됐어요. 싸긴 싸네요. 그러니까 독일이 보면은 사람이 서비스하는 건 되게 비싼데 이렇게 마트에서 사는 거는 되게 싸더라고요. 여기도 서브웨이가 있네. 싸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이렇게 뭐 사다 먹고 그러면은 별로 이렇게 크게 부담은 안 돼요. 근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뭔가 이렇게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먹어도 배는 부른데 그 뭔가 먹은 거 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여기 건물들이 몇 개 있는데 쇼핑센터 텐트 거리인데 거의 여기에 웬만한 게 다 있네요. 저기서 다 해결이 돼요. 음식점 빼고. 아, 저 왠지 이번 유럽 여행에 뭐야 이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그 불길한 예감.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이 며칠째죠? 5일째인가? 5일째 그 여행이 끝났네요. 이게 지금 여행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되게 좁죠? 여기가 주차장이 참 좋네요. 진짜 주차장이 완전히 딱 그 안쪽에 딱 숨겨져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그런 이런 주차장 저 아주 좋아하죠. 아, 그리고 이번에 너무 추워요 진짜. 와, 제가 2014년 2월 초에 울프스부르크 그때 그 겨울이잖아요. 2월이니까 갔을 때 거기 되게 추웠거든요. 지금이 거의 그 정도로 추워요.